제안서와 뭐 올려드릴게요.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 해드릴 건데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봐보세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80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내열간 2천만원, 허혈성 2천만원, 20년납 90세 만기. 자, 보세요. 보험료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산뜻해요. 얼마나 저렴해요. 26,880원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어 있어도 모두 다 표준체로 50% 할인을 받으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50세 여성 20년당 90세 만기로 표준체로 내외가 허혈성 2천만 넣는데 26,000원. 정말 저렴합니다. 자, 구현서님 저렴한 거 맞죠? 이거 저렴해요. 좀 이따가 제가 신한 거 올려드릴 텐데 신한보다 확실히 저렴한 거 비교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생명보호다도 더 저렴해요. 자, 다음은 50세 여성.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네, 여기 보시면 역시 20년나 90세 만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80만원, 사망보험금 80만원, 내혈관 허혈성 2천만원씩 넣어드렸고, 좀 이따가 제가 주요 심장질환 수술비 이 특약 아까 전에 약관에서 올려드렸죠. 1천만원 나오고요. 근데 2대 질병 수술비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죠. 1천만원씩 나오고, 주요 심내 5대 혈관 양성 수술비 이것도 역시 1천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로 42,26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저 보호망 여기 보시면 올려드렸어요. 네, 주요 신장 수술비, 질환 수술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 올려드렸고요.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혈관 진단비와 밑에 5대 혈관 수술비, 예, 요렇게 질병 코드가 있다. 양성 뇌종양,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기타 중추신경계 기타 양성신생물, 내하두체, 두개 인두관의 양성신생물, 송가선의 양성신생물, 이런 질병 코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1,0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기준. 2대 질병 수술비나 진단비. 2대 질병으로 진단이나 수술 받으면 100만원 나온다. 1,000만원 넣었으면 1,000만원 나오겠죠? 자, 2대 질병 분류코드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내혈관 진단비,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I60서부터 I69까지 질병 코드 10개.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 코드 6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2대 질병 수술비, 뭐, 있겠습니다. 지급기간 30일 이내. 뭐 32세부터 60일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큰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2대 질병 진단비, 통원비가 있는데요. 일단 약관 해석은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결론은 내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는 나오는 거,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달 전에 신한생명에서 신한라이프에서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두통, 갑상선장애, 수면무호흡증, 천식이 있어도 일단은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뿐만 아니죠, 수술비와 암 수술비 모두 다 간편 예외질환 파괴인수로 일반 심사로 표준형으로 가입이 된다고 제가 두 달 전에 이 신한라이프도 정말 많이 판매했어요. 신한라이프는 요 여섯 가지가 있어도 내혈관 허혈성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전부 다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신한생명의 장점은 이런 질병이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단점은 뭐냐? 일단은 흥국생명보다 보험료는 좀 더 비싸고. 예,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장점이라고 하면 내혈관 허혈성이 면책 감액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바로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내혈관 허혈성 외에도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암 모두 다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당뇨가 있으면 표준체가 아닌 유병자예요. 흥국은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 고혈압이나 고지혈, 아니면 고지혈이나 두통, 아니면 고혈압이나 천식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거절이에요.
표준치 안 되고 유병자 보험밖에 안 돼요. 하지만 흥국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나 고지혈 이게 두 가지로 같이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신한 라이프예요.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똑같이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사망보험금 2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내혈관 2000만원, 허혈성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신한은 부담보가 없다는 거. 아까 흥국은 6개월 부담보가 있었죠. 그리고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돼요.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감액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진단받아도 신한 라이프는 바로 100% 보장이 돼요. 단점은 3만원, 보험료가 3만원이란 거. 하지만 아까 흥국은 얼마? 26,000원. 똑같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하니까 흥국생명은 26,880원. 하지만 신한은 3만원으로 약 4,000원 정도 신한이 비싸다. 하지만 면책 감액 기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무호흡증 천식이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신한 단점은 당뇨는 무조건 표준체가 아닌 유병자,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두 가지가 있으면 표준체로 안 되고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신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보험으로 고지혈, 고혈압, 뭐 당뇨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혈관 허혈성 2000만원 있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그리고 바로 보장. 유병자 간편보험도요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혈관 허혈성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는 35,733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표준치는 얼마요? 3만원대. 유병자는 35,000원. 그리고 흥국생명은 26,000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 보호망이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흥생은 얼마였죠? 보험료가 26,000원. 네, 26,000원. 그리고 신한라이프 표준형은 아까 3만원. 네, 3만원. 그리고 신한라이프 표준형이 아닌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은 35,000원에 가입이 돼요. 35,000원. 요렇게. 35,000원에 가입이 된다는 거. 요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흥생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6개월 부담보. 6개월 부담보가 있고 신한이나 유병자보험이나 표준형은 바로 즉시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흥생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 있어도 아니면은 당뇨와 고지혈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되는데 신한 표준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이 있으면 표준형은 안 돼요. 그 유병자 보험밖에 안 된다. 그러면 표준형 흥생과 유병자 신한 라이프 유병자하고는 거의 9,000원 차이. 9,000원 차이. 그래서 차라리 흥생으로 흥국생명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내일모레 일단은 그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신한라이프로 90일 면책기가 없고 1년 미만 시에 감액기가 없는 신한라이프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